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우리 실장님과 아침부터 우리 짝꿍 사장님, 막 저기를 했어요. 일단은, 조금 디스를 했어요. 막 흉을 봤어요, 제가.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어디냐? 인천광역시에서 왔네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왔는데, 우리 이 여사님. 이분 누군지 아세요? 제가 알아요. 이분, 제가 이 전화번호가 가운데 번호가 있길래 가운데 번호를 얼른 검색을 해봤거든. 이분 저번에 그 샌드위치 그 막 손 크게 겁나 많이 만들어 왔던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 나눠 먹었죠, 아주? 그분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와, 오메오메, 뭔 상자가 이렇게 크대. 뭘 보내셨디야. 자, 여기 가봐라. 안 보인다, 야. 카메라에서. 자, 요 상자가 지금 엄청나게 커요. 근데 편지까지 요렇게 주셔서 제가 지금 편지도 안정 가까이. 이야. 안녕하세요, 윤주 사장님. 지난번 감자 샌드위치, 맞죠? 감자 샌드위치. 감자 샌드위치 만들어 갔었던 인천 구독자입니다. 매장 방문 때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취미로 만든 거 몇 개 보내요. 저도 감자 샌드위치를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회원님.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날이었잖아요, 그날. 우리 키핑동 언니들부터 시작해서 손님까지. 자, 어디서 배워 만든 게 아니라서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올해도 건강 챙기시면서 일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이쁜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편지 봉투에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유, 시원시원하게, 글씨도 시원시원하게 쓰시고 진짜 감사해요.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요, 솔직히 그래요. 너 이런 거 바라고 제가 선물 드리나 봐. 이렇게 선물을 바란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에, 저는 마음에 이런 선물 참 좋아합니다. 그 뭔가를 누군가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도 참 좋아하는데요. 아, 그렇다고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우리 고객님들. 자, 요거는 뭔가 좀 볼게요. 제가 이게 좀 높아서 좀 옆으로 해놓고 하나씩 꺼내봐 드릴게요. 이게 너무 높은 우리 고객님들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상자는 겁나게 커요. 우리 고객님 상자가 너무 커갖고. 자, 여기 다 꺼내놓을게요. 다 한번 꺼내볼게요. 이게 뭔지? 뭐가 엄청 예쁘게 들었어. 아따, 손 진짜 커. 아니, 그날 감자 샌드위치 만들어 온 거 보고도 내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진짜, 이 뭐야, 한두 끝도 없이 나오네. 이거 뭘까요, 다? 야. 아, 또 있어. 잠깐만. 여기 또 있어, 뭐가 하나. 완전 포장도 무슨 택배, 어디 택배 사장이시는 분처럼 포장도 겁나 잘하셨어.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고객님들. 제가 이게 몇 개냐면요.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가 들어있는데, 아유, 막 흙 있는 데서 이거 까기도 미안하게. 네. 무슨 그림 그리셨나? 그죠? 언뜻 봐서는? 아, 네킨아트. 나는 그런 걸 할 줄은 몰라요. 근데 볼 줄은 알아요. 아우, 성질이 급해요. 뭐야, 이렇게 시장나 칼 하나 잘 드는 거 줘봐요. 칼이 어떻게 테이프도 안 끊어지지? 자, 이렇게 하고요. 와. 이거 시간 내에 다 뜯겠어? 진짜. 아유, 하엽 제거하는 거면 어설픈 게 아니라. 어머, 너무 이쁘다. 이걸 만들었다고요? 어떻게? 이거 어떻게 만들어? 본드로 붙여? 야, 이걸 만드셨어요, 고객님? 어머나, 유리근도 신고 그냥 날아가게 생겼네. 잠깐만요. 또 여기다 놓고, 또 이거는. 오, 같은 거를 이렇게. 요건 같은 거다. 어머, 색, 그, 꽃마냥만 다른가 봐. 어머, 너무 예뻐. 어떡해. 나 이거 진짜 예쁘다. 저 이런 거, 예쁜 거 참 좋아하거든요. 예쁜 거 좋아하는데, 제가 나무를 좋아한댔잖아요. 이런 나무 재질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갖고, 어머, 너무 예뻐. 세상에, 이걸 어떻게 만드셨을까? 이게 전사지 붙이는 건가? 아닌가? 냅킨 아트. 모른다니까요. 예전에 이름이 지금 생겼. 아, 너무 예뻐. 너무 예쁩니다. 어머, 세상에. 아니, 난 샌드위치 손만 큰 줄 알았어. 선물도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어머, 이거 세 개다. 세 개씩이다, 보니까. 와, 우리
박 실장님도 하나 주고 그러라고 이렇게 세 개를 넣으셨나 보다. 우리 실장님들. 어머, 토끼 너무 예뻐. 귀여워. 완전 귀여워. 세상에 너무 귀엽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또 뭐래? 어머, 막 칼도 떨어뜨리고. 아, 이게 만드셨대요. 아까 편지 보니까 만드셨다 그러죠? 만드셨답니다. 이야, 난 샌드위치만 잘 만드는 줄 알았더니. 어, 살림꾼이네, 살림꾼. 재주가 있네. 어머, 만들어서 파세요. 이거 괜찮겠네요. 요런 거는 안 사나? 살 텐데? 아니, 너무 이게 합판인가 그건가 봐. 아, 이거를 다 이렇게 저기 계산을 해서 했을 거 아니야, 이거를. 아, 너무 예뻐요. 이거는 저기다. 근데 얘 어디다 넣어? 이거 저긴가 봐. 깍티슈. 이제 쓸 줄을 몰라. 아니면 이렇게 놓는 건가 봐, 그냥. 장식인가? 그 여는 데가 있어요. 여는 데 있어요? 아, 이렇게 옆으로 빼는 거예요? 아, 그치. 어! 아, 실장님 똑똑하다. 옆으로 빼는 거래요. 야, 아, 그렇구나. 어, 해봤어요, 이런 거? 야, 너무 감사합니다. 저 여기다가 적어 놓고 쓸 거야. 그렇지 않아도 제가 따라왔어서 짜증이 났는데. 오늘 아침 주방에서 제가 행주도 일회용 행주를 쓰고요. 저기, 그, 핸드타월, 이제, 싱크대에서 그 손 닦고, 아, 하고 나면 이제 손을 닦고, 그, 요거, 핸드타월을 한 장씩 뽑잖아요. 야, 여기다가 핸드타월. 근데 그게 그 깍으로 돼 있는 게 막 종이가 이제 거의 다 써가 막 따라와, 같이. 따라와서 짜증났는데, 요거가 묵직해서 안 따라오겠구나. 아, 좋다. 나 너무 좋아한다. 어머, 좋다. 아, 너무 좋아요. 고객님, 감사해요. 어머. 딱 그게 생각나네. 어, 옆에서 빼는 거. 이것도 한번 열어봐야지. 막 다 열어봐야지. 어머. 우선, 고객님들, 제가요, 어머, 뭐, 구경시켜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다 뜯는 거예요. 제가, 어, 그냥, 이런 게 왔어요. 하고 말 텐데, 어, 구경시켜드릴게요. 전 뭐, 원래, 하다못해 우리 언니가 김밥만 싸와도 구경. 어머, 좋다. 너무 예쁘다. 나 이거, 나 보라색 좋아해. 나 파란색 보라색 좋아해. 아우, 예뻐. 이것도 옆에서 여는 거. 어, 이제 알았어. 이제 배웠어. 이거 좋다. 아, 너무 예쁘다. 다 좋아. 아우, 다 예쁘네. 어머. 들어가 있어라. 자, 들어가 있고. 자, 요걸로 이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 안 움직이는구나. 자, 요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더. 어머, 이렇게 막. 애들을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개씩 보내주셨어. 너무 예뻐. 환장하게 예뻐. 어떡할 거야, 이거. 얘는 저기다 그냥 올려놔도 예쁜 것 같아요. 그 테이블 같은데, 그쵸? 장식으로. 이거를 예뻐서 세상에 주방이 환해지겠네. 저희 집에 가면 올 화이트거든요. 저희는 다 화이트예요. 쇼파만 시크면. 어머, 얘는 더 이쁘다. 얘 뭘까? 얘는 뭐지? 어머, 무슨 인형의 집 같이 생겼어. 이건 뭐야? 어머나. 아, 커피. 어머, 실장님 왜 이렇게 잘 알아? 아니, 저 여인은 뭘 저렇게 잘 알까? 아, 예쁩니다. 아, 커피 여기서 하나씩 빼는 거, 스틱. 아, 똑똑하다, 실장님. 여기는 컵, 종이컵. 이제 알지? 아, 너무 예뻐요. 어머, 이거 괜찮아. 너무 예쁜데? 진짜 우리 고객님 정성이 딱 느껴져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세상에 이게 다 재단을 해서 이렇게 다 일일이 칼질하고 해서 만들었을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일일이 전부 다 붙이고 칠하고.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요건 다 색깔로 칠한 거야 보니까. 아우, 나 이런 거 받아도 되는데. 경첩까지, 요거까지 다 이렇게 하셔갖고, 나사도 받고. 어머, 이것도 다 연장 쓰셨네. 그리고 이걸 다 본드로 붙여서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셨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 또 이런 선물 처음입니다.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쁜데? 어, 너무 감사해요. 와, 포장도 이렇게, 뽁뽁이를 이렇게 잘해갖고 보내셨어. 뽁뽁이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잘 쓸게요, 우리 고객님. 저는 그리고 요거 참 좋아요. 마음에
마음의 편지 이거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장갑을 끼겠습니다. 제가 놀러오세요. 네 놀러오시래요. 우리 감자 그때 정말 감자 샌드위치를 얼마나 맛있게들 먹었는지 감자도 넉넉 그 까느라고 힘들었겠다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진짜 저녁 때까지 다들 배부르게 많이 먹고 손님들도 제가 막 주고 그랬어요. 손님들도 나눠주고 우리 짝꿍 사장님 집에까지 갖고 와서 먹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저도 여기 실장님 칼 저도 우리 고객님께 요거 마음의 선물을 드릴 겁니다. 자 요 아이 같은 경우는요 D공방분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혹시 가다가 망가질 수 있어서요 요거는 우리 고객님이 요거 지금 아직 애가 뭐라 그래야 돼 그 빵빵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이 자 타운형에 맞는 아이를 제가 요렇게 골라 갖고 왔습니다. 요거 요렇게 해서 심으시면 되고요. 자 말려서 심으시고요. 자 요거 하나는 제가 하나 심어 요게 우리 D공방분 요거 세트로 판매했던 그 아이죠. 요거는 주셨던 거 선물로 우리 D 사장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 하나 44,000원짜리 저 화분을 사면은 하나 선물로 드렸죠. 자 요거는 새벽별입니다. 요거 제가 요거는 예쁘게 제가 심어서 이제 우리 실장님도 포장 잘하는데 오늘 박 실장님이 급체를 했대요. 체를 했대 체. 그래갖고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아주 예쁘게 해서 포장해서 보내주실 겁니다. 자 요거 신랑 보양식 해주려다가 자기가 체했대요. 너무 맛있게 먹은 거야. 이게 딱 음식 잘못 먹으면 그냥 바로 그냥 오는 사람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돌림판 짜는 거 갖다가 여기다가 새벽불 요 아이는요 요 뿌리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서 요거 그냥 심어도 돼요. 화분하고 딱 맞는 사이즈에 이렇게 넘치게 심으시면 돼요. 요렇게 우리 고객님들 요거 받으신 분들은 요거 얘가 화분 사이즈가 8.5에서 9cm, 8.5cm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8cm. 우리 D 사장님 만들어 주신 게 이게 넉넉한 사이즈라서 좋더라고요. 집에서는 충분한 사이즈. 그래서 이제 요거를 파냐고 그러시면서 가끔 저한테 요거 다섯 개요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안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이 그냥 넣어 주신 겁니다. 요 타운형 화분에다가 선물처럼 끼워 주신 거예요. 저 골든 바지 입으네. 제가 골든 바지라고 그랬죠. 좀 촌스럽긴 한데 골든 바지. 옛날에 다 골든 바지. 골졌다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요거는 딱 이렇게 고정시켜서 요거는 우리 제가 이제 심어서 보내고요. 하나 정도는 심어야지. 나도 요런 정성은 보여야지. 우리 고객님 저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는데. 자 새벽벌 같은 경우는 우리 고객님들 아주 쉽게 그냥 창 키우듯이 그냥 키우시면 돼요. 완전 쉽습니다. 그냥 쭈글쭈글할 때 얘는 물 주면은 다시 살아나고요. 여름에도 크게 저한테 속을 안 썩이고 착한 아이, 괜찮은 아이입니다. 근데 이제 여름에는 저 피멍 피 흘림 자국 같은 이런 피멍이 없죠. 피멍이 없어가지고서 얘가 무슨 맛으로 키워 무슨 이 느낌으로 키워 그러시는데요. 진짜 예쁜 아이예요. 전 이런 아이 또 저기 하나 흩어져 놓은 게 있는데 이 외두가 아니고 이제 그 아이는 이제 철화로 풀린 군생인데 철화가 약간 엮이고 풀렸어요. 근데 2만 원짜리 한 중대품 사이즈가 있거든요. 중품 사이즈. 그거 하나 저는 심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예쁘지요. 자 우리 고객님들 이렇게 피멍 들어오는 거. 귀엽고 예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우리 요거는 이제 말랑말랑하게 하셔갖고 아마 심으셔야 될 거예요. 제가 이 컨디션으로 지금 심으면 요 화분에 꽉 심고 싶은데 흙이랑 들어갈 때 조금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우리 고객님께 요대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뽑아서 자 요즘 다 뽑아서 가는 판인데 이렇게 심어서 가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막 지금 아침부터 진눈깨비처럼 눈이 좀 오네요. 눈이 좀 오는데 뭐 그래도 뭐 대설되고 막 그러는데 저희는 지금 눈이 끝이었습니다. 눈이 끝이었는데 그냥 살짝 떨어지는 정도? 막 펑펑 오는 정도는 아니라서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고객님 이렇게 보내주신 이 아이들은요. 제가 예쁘게 잘 쓰겠습니다. 잘 활용하고 잘 쓰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예뻐. 좋아. 완전 예뻐. 요 편지도 무슨 요
연애 편지 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네. 자, 요렇게 해서, 아, 요거 좋아요. 요거 참 좋아요. 요거 제가 글자도 막 그 핸드타월 움직여서 막 짜증났었거든요. 핸드타월 잘 넣어서 잘 활용하고 잘 쓰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고객님, 우리 이 여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솜씨 좋으세요.